하세요. 데스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데스틸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선택한 게 원래 이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심플하고 막 그런 점 너무 좋아서 그냥 얘로 딱 보자마자 난 이거 이러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데스틸이랑 데스틸은 더 스타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네덜란드어로 양식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1917년에 결성한 종합예술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그룹의 명칭이기도 하고 잡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데스틸은 1917년부터 31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의 모임이고 데스틸을 제안한 사람들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표현했고 상태와 색상의 본질적 요소로 순수한 중앙성과 보편성을 지지했습니다. 데스틸 운동의 배경은 일단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랑 기계 문명의 발달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기계적인 정확성과 규칙성을 느끼도록 했고 그것을 미적 대상으로 도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 같은 게 생기고 사람들이 다 획일화되게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거를 약간 미술적으로 표현을 한 게 데스틸 운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큐비즘의 영향. 성미가 조사했던 건데 저 큐비즘이 뭔지 몰랐는데 입체 파괴를 큐비즘이라고 하고 여기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데스틸 이라는 것의 구성이 수직과 수평적인 구조로 시각적인 구성을 단순화했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랑 흰색하고 원색만 사용해야 되겠고 안 하면은 그게 데스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균형과 미래를 중시하고 있어요. 데스틸이. 뭐 그림들 찾아보니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가구랑 그다음에 건축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표현이 됐어요. 데스틸이. 그래서 뭐 이것도 데스틸로 만든 데스틸적으로 만든 그런 거고. 일단 얘는 유명한 그림이고 뭐지 이름이? 몬드리안! 몬드리안의 그림? 그 그림이고요. 얘는 데스틸 그 잡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잡지의 표지라고 하고 이것도 이런 그림 또 요즘에 그냥 이런 데스틸 그림을 그 몬드리안이 그린 거를 넣어서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이거는 건축을 한 건데 되게 그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직하고 수평 색깔도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흰색, 검은색 이렇게 단조롭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얘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원래는 수직하고 수평만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꾸 사선도 쓰게 되고 그래서 약간씩 변형이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데스틸에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얘가 헨리 패티 뭐죠? 그래서 아 얘 브리지 헨리 페터스 브리지 그 이 인물인데 얘가 이제 데스틸이 나오기 전에 건축 분야랑 뭐 건축 성향이 얘로부터서 엄청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데스틸 예술가들은 자신의 잡지의 명칭으로 더 스타일이라는 제목을 채택한 것으로 얘로부터 나온 바로 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데스틸의 건축가들은 브리즈로부터 억제적인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개구부가 작은 평평한 벽면에 대한 기호와 장식을 배제한 점 등에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다 나오는데 그를 추종하듯이 그의 건축관을 계승했습니다. 얘가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얘는 20세기 초에 미국 문화가 유럽 엘런트 그레이드 예술 발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 영향 중에서 특히 1910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왓스먼트 한 작품집은 유럽에 형태적으로 충격을 되게 주었고 매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까 전에 나왔던 브리지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얘 작품집을 보고 그를 매우 우평을 한 거지. 그래서 매우 칭찬을 하고 좋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저 유명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이제 데스티지 회원이 됐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후프나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거를 그렸는데 되게 칭찬을 받았대요. 네,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좋았던 건가 봐요. 그래서 얘는 데스틸 운동의 신학자였고요. 얘의 철학 사상을 이제 데스틸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세계의 이미지랑 그다음 조형적 수학의 원리 이 두 개를 각각 발간을 했고 신조형주의라는 용어가 이 사람한테 새로운 조형이라는 그 말을 신조어를 얘가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색감을 단색으로 지정하고 그런 것도 얘가 말한 것을 이렇게 많이 따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쓴 말 중에 그러니까 얘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써서 말한 게 세 가지 기본 색채는 노랑, 빨강, 파랑이고 그것들은 실제로 유효한 색이라고 했고 뭐 수평 힘이나 그런 거 되게 중시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책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쓰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또 멋있다 이러면서 데스틸에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몬드리안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다음에 데스틸의 창시자 테오 반 데스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데스틸을 발견했고 처음으로 만든 사람, 진짜로 아예 만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영향을 준 사람이고, 얘는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만들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집단으로 미술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미술 운동이 많이 호응을 얻어서 각 나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국제적인 미술 운동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저 몬드리안을 비롯한 반톤 걸루, 포크, 리터, 우드, 리드벨트 등이 데스틸을 결성했고요. 이 운동에 참여했던 화가와 건축가들은 순수한 기하에 입각한 추상 미술을 추구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막 그린 거라고 생각해.